부모님의 무덤가에 가면 그 무덤 앞에 묘비 하나가 서 있죠.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의 묘비명은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걸 보면 아 천국 소망, 이것이 성도의 정말 희망이요 또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은총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묘비명은 간단합니다. 공사 끝, 이거예요. 공사 끝,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차를 타고 가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봤다는 겁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그 길에 어느 날인가 또 새로운 표지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불완전한 우리가 성품과 인격도 모가나고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불완전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는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는 공사 끝난 새로워진 인생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보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은 공사 끝 이거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가 됐다는 겁니다. 묘비명, 이건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는 압축된 한 문장입니다. 때로는 신앙 고백일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묘비명은 그를 사랑하는 주변 가족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유머나 농담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물쭈물하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사실은 오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오래 살면 내 묻힐 날 올 줄 알았지. 어쨌든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참 인상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묘비명을 꼽는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묘비명일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분의 묘비명은 그래서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설교 한 편을 남겼습니다. 긴 설교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더듬으면서 압축적인 언어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나가면서 함축적으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각 사람의 인생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때 나온 말은 그 신앙 위인 그 자체를 묘사하는 마치 묘비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의 인생을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은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던 내용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남는 알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없이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14번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죠. 그 꿈 때문에 인생의 궤도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궤도 이탈을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납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소천하기 직전에 자식들에 대해서 예언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관하여 남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특별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요셉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활로 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 활 쏘는 자,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활의 명수들, 명사수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입니다. 대충 활 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타겟을 조종하며 백발백중 맞추는 명수 궁사의 치명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것은 얼마나 요셉의 인생에 치명타를 날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제대로 날린 거죠.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이건 전무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요즘 몇몇 남자 연예인들이 성폭행 고소를 당합니다. 물론 미수로 그냥 그 무고로 그렇게 무고로 그렇게 해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미지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영영 연예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젊은 나이인데 그 인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걸 뒤집으면 저렇게 인생에 참 고통과 남들은 안 겪을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구나. 재기불능까지 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법에 호소를 해서 자기 억울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입니다. 주인 마나님의 무고, 강간범으로 몰린다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활의 명수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정확하게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오히려 굳게 서서 힘차게 승리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이유를 앞에서 순교자 친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승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말이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굳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에 대해서 이건 무한 존재, 무한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양에 먹을 거 다 공급해야 되고 양에 마실 물 다 준비해야 되고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켜야 되는 공급자 또 보호자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어린 시절 목동생활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죠. 인생의 말년에 써서 인생 뒤돌아보니까 바로 그것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때로 양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저쪽 가서 풀 먹고 싶은데 왜 목자는 굳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나? 아, 여기는 편한데 왜 여기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을 왜 걸어가게 하나? 아, 여기 싫어. 어둠이 있잖아. 여기는 척박함이 잠깐 있잖아. 나 여기 가기 싫어 하면서 울면서 뻗댕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따라가면 결국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양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목자의 마음이요, 양을 알고 있는 목자의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의 여정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길은 요셉이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립니다. 가문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후견인이 되게 하십니다.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번성을 뜻하는 거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모든 고난의 담, 억압의 담을 다 뛰어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요셉의 경험, 그 모든 축복은 결국 누구로부터 임했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한마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충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 별것 없습니다. 툭 치면 넘어지는 게,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영화를 보면 대충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대한민국 검사야! 아, 그러면 내로라는 회장님들도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긴장을 합니다. 어깨, 이 깍두기 두목들, 조폭들도 그 앞에서 움찔하고 다가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 중에서도 검사장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재산 1위였습니다. 법률 지식과 법칙에 돌아가는 것 훤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 이제 다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고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몰락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와, 의사분들은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고 정말 그 뭐 건강 그거 늘 다루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정말 훤하지 않을까? 알아요? 지식은 있습니다. 방법은 압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니까 의사분들이요,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도 그냥 먹고 그냥 막 그냥 대충 생활하는 우리보다도 암에 걸리는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3배가. 의사인데 왜 그럴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병원의 환경이 늘 바이러스와 여러 좋지 못한 방사능과 이런 것들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생활의 환경이 늘 촉박하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이게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4년 동안 엔저 현상을 만들고자, 이게 높으면 수출에 불리하니까 엔저를 만들고자 그냥 양적 완화해가면서 무려 일본 돈 200조 엔을 쏟아부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조 원이 넘는 돈을 확 그냥 기축통화 중에 하나니까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냥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엔저를 만들어서 수출이 막 되려고 하는데, 이번에 EU 탈퇴한다. 영국이 브렉시트 해버려가지고 탈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4시간 만에 200조 엔 쏟아붓고 4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4시간 만에 이게 원상 복귀가 돼버렸어요. 4시간 만에. 참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시원해요. 사람도 국가도 뭐 사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게 한 방에 훅 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확증해 주셨죠. 그 확증의 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자분들 그냥 조그만한 다이아반지 하나 받아도 눈물 흘리면서 아,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감격한다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다면 여러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신음하십니까?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 생각하십니까? 절망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을 거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나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만드셨다는 뜻은 대량 생산 공장처럼 톡톡톡톡톡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드셨다. 포이에마.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로부터 영어의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을 했습니다. 작품이란 뜻이에요. 포에마, 작품.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모든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시고 시적인 아름다움을 그 안에 부여하시고 정교한 수공예품과 같이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성경 NLT에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masterpiece, 걸작품이다. 아,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작품인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우리의 인생인데 왜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인생 힘듭니까? 절망과 한숨이 터져 나옵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일본의 도예가들이 사용하는 기법인 칸주기 공예 기법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술작품 만들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도자기를 만든 공예가가, 이 도예가가 그걸 내다 팔면 값비싸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뜨려버립니다. 퍽 하고 미쳤냐고, 그 무슨 짓이냐고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예가가 다시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갑니다. 그리고 그 붙인 자리자리 그 한 곳 한 곳에 금을 그곳에 메꾸어 갑니다. 이 복원 작업을 다 이룬 이후에는 아름다운 깨어진 자리자리마다 실선, 금실선이 쫙 메꾸어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 예술작품 중에서 예술작품.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칸주기 장인이 자기 작품을 깨뜨릴 때가 되면 이번에는 어떠한 멋들어진 작품이 나올까, 이번에는 어떤 예술작품이 나올까 기대한다고 합니다. 아주 굳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한낱 장인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장인 중에 장인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내던져져 깨지는 것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로 새롭게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비록 힘들어도 요셉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인격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과거와는 다르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된장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된장. 이 된장을 삼겹살에 탁 상추에다가 삼겹살 얹어놓고 된장 참. 집사람이 하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딱 싸가지고 그냥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된장을 그렇게 먹으면 그냥 된장인데, 이 된장을 항아리에다가 넣고 그것을 밀봉을 딱 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을 숙성을 시키면요, 발효를 시키면, 여러분 이것에 ODI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 철자예요, ODI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세포를 재생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이 안에 이게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물론 많은 다른 것들도 찾지만 이게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세포 재생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만큼이 뭐 수백만 원 막 그렇게까지 팔고, 근데도 없어요. 너무 귀해서. 이걸 국내의 최고 화장품 회사가 6년을 무려 연구를 했습니다. 이 ODI에 대해서, 세포재생 능력, 이 된장. 결국 6년 만에 이 물질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해서 새로운 화장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바르면 여자분들이 그냥 피부가 반질반질 물광이 나면서 피부가 그냥 어린아이 피부처럼. 목사님, 그거 이름이 뭐예요? 드디어 그래서 화장품으로 출시를 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된장도 화장, 이 항아리 속에 묵혀 있을 때 귀중한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항아리 속에 갇힌 것 같아서 괴롭고 답답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형성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요셉의 13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아버지조차 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죠. 비명 질렸을 겁니다. 왜 이 길을 가느냐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나 이쪽 싫다고, 하나님 뭐냐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자가 되었고 결국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어렵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날 때 사실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길,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기다리는 길이요, 그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은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어느 날 우리 역시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나의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15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 배워왔습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눈물 짓는 너, 고통스러워하는 너, 암담해하는 너, 열등감에 빠져있는 너, 과거의 상처에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는 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시련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지는 담을 넘는다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요셉 주제가예요. 우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얻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하자.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의지하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들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것은 외로움과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고난의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은 기쁨의 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몰라서 울며 울며 갔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는 자 있습니까? 웃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숨 쉬는 자 있습니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 깜깜한 자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노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가지도 참으로 담을 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